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? 영업장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다. 이게 어따 대고 잘난 척이야! 무슨 일이야? 왜 그래? 무슨 일 있었던 거야? 어디서 이따위 놈을 보냈어? 내가 이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? 사과하라고 훈계질해. 짐작처럼 들쳐 업고 나왔어 나! 잘못을 했으면 사과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. 맞지? 끝까지 잘난 척하는 거. 그래서 네가 지금 잘했다는 거야? 봉팀장한테 내가 조용히 상황 수습하라고 그랬어. 근데 두 사람 제대로 인사를 했어? 대외협력팀 봉천동 팀장입니다. 내가 이놈 이름 알 게 뭐야? 기억해 두시죠. 그래야 이놈 저놈이라고 안 할 테니까. 뭐 진짜 이따위 놈이 다 있어? 어디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? 그만하고 가자. 아 오빠 이 자식 그냥 두면 어떡해? 나 이대로 못 가! 가면서 얘기하자. 끝났어. 이 팀장 고생했어. 내 눈앞에 또 뛰기만 해! 그땐 가만히 안다! 듣던 대로 대단하네.